평창 진부 문화예술 창작 스튜디오에서 제37회 평창 미술 동호회 정기 미술전이 개최됐습니다. 지난 9월 6일 평창군 새마을회가 추석을 맞이해 2021년 사랑의 송편 나누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매미꽃 필 무렵의 고장인 공평면에 전국 최초로 중장년층의 신규 창업자가 운영하는 시니어몰인 봉시크가 지난 9월 7일 정식 오픈했습니다. 우리 군은 에너지 종합 컨설팅 기업 UVC, 투자 개발 전문 기업 JNY와 평창 스마트 에너지 사업 투자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 군은 올해 6월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 신청한 올림픽 평창 문화도시 조성 사업이 순항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군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며 집단 면역 형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도시 평창 군정방송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선선해지는 가을과 함께 풍성한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가위를 맞아 강원 평창몰에서는 선물하기 좋은 농특산물을 파격적인 가격에 판매한다고 하는데요. 오는 22일까지 최대 20% 할인해 추가로 40% 할인 쿠폰도 발행한다고 합니다. 서둘러 추석 선물 할인 가격에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평화도시 평창 군정방송 시작합니다. 평창 진부 문화예술 창작 스튜디오에서 정기 미술전이 열렸습니다. 어떤 그림들이 있는지 박혜지 리포터가 전합니다. 평창 미술동호회는 지난 9월 2일을 시작으로 9월 12일까지 2021 미술전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미술전시는 진부 문화예술 창작 스튜디오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많은 평창 군민들이 문화예술에 더 가까이서 볼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평창 미술동호회는 차성자 회장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평창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모임인데요. 5년째 꾸준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평창 미술동호회의 모임은 이번 전시를 한 진부문화예술창작 스튜디오에서 만남을 갖는데요. 매주 금요일에 12명의 회원들이 모여 함께 미술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또 정기적으로 전시를 열어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진부 시내에서 자원봉사로 벽화를 그리는 등 진부 환경 개선에도 일조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 그룹이 생기기 위해서 전에 한 5년 전에 평창 아카데미라는 그 도문화재단에서 지원을 받아서 교육 프로그램을 이행한 그룹인데 그 후에 선도를 그게 어떤 필요 아니면 좋다고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모여서 자기들끼리 자성을 쭉 하고다가 여기 스튜디오 저 개관하고부터 여기 이제 매주 금요일 날 자습을 하고 또 허락이 되면 강사분 모시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 작품은 올 1년 동안 배운 그림을 혹은 자기가 그린 자습한 거를 대표작 부전시 이렇게 전시를 했습니다. 코로나19와 무더위로 올여름은 평창 국민들에게도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잔잔한 바다에서는 훌륭한 백사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예속담처럼 평창 미술동호회 역시나 함께 모여 미술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꽤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평창 미술동호회 회원들은 창작 스튜디오에 나와서 그림을 그리는 시간만큼은 행복했다고 합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는 멋진 시간이었다고 하는 평창 미술동호회 회원들. 이제는 생활미술 동아리인 평창 미술동호회가 서로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2014년에 평창미술 체험교실을 처음으로 미술 공부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꾸준한 전시를 통해 자신에게도 성취감을 주었고 평창 군민들에게도 문화예술을 가까이서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번 2021 정기미술전은 평창군과 평창문화예술재단의 후원으로 진행됐습니다. 평창미술동호회 차성자 회장 외에도 11명의 작가들이 작품을 출품했는데요. 출품한 작품은 총 23점으로 전시가 됐습니다. 평창의 풍경, 꽃, 정물들을 담아
평창의 새로운 모습을 작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회원이 12명인데 평창 각 지역에서 다 모였어요. 뭐 평창이라든가 대화, 부평, 대활령, 진부. 주제는 당연히 평창군의 관내 풍경 내지는 정물 아니면 야생화 꽃, 누리꽃. 우리 평창에서 볼 수 있는 꽃. 그러니까 저희가 확실히 이제 평창에 사니까 아무래도 평창 관내에 있는 그런 것도 소재를 다양한 테크라고 장르를 하죠. 2021 전기미술전에서는 평창의 풍경부터 다양한 작품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평창의 자작나무 숲길, 가을이 되어 황금빛으로 물든 꽃밭, 노을이 지는 빨간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새의 그림도 볼 수 있었고요. 계곡에 흐르는 작은 폭포와 은행나무길, 평창강이 흐르는 평창 시내를 바라보는 모습을 캔버스 안에 담아냈습니다. 이외에도 가을 정물이나 맥꽃, 개나리와 같은 꽃과 정물을 담아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너무나 답답하실 텐데 그래도 이렇게 들리셔서 보시고 조금이나마 힐링이 되시고 마음의 위안이 됐으면 하는 국민들에게 바람입니다. 지난 1년간의 결과물을 선보이는 전기미술전이었습니다. 많은 평창 국민들에게도 다양한 평창의 모습을 전달할 수 있었는데요. 평창 미술동호회는 내년에도 더 성장한 모습과 아름다운 평창을 담은 작품을 만들어 전시할 것입니다. 이번 전시를 위해 노력했던 평창 미술동호회 회원들에게 큰 격려를 전해주시고 내년을 기약하며 새로운 전시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도시 평창 박혜지입니다. 지난 9월 6일 평창군 새마을회가 추석을 맞이해 2021년 사랑의 송편 나누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가위를 맞아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정을 나누고 코로나19로 침체된 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또한 지난해 나눔 장터를 운영해 얻은 수익금으로 소외 이웃에게 떡국떡과 라면 등을 전달하며 큰 호응을 얻은 쌀 60마리의 기적 행사를 이어가고자 기획됐습니다. 이날 개최식은 새마을회 사무실에서 회장단 및 읍면 지도자협의회장, 부녀회장, 문고회장 약 30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으며 준비된 송편을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읍면별로 배부했습니다. 한편 새마을지회의 개최식을 시작으로 추석 전까지 읍면 새마을회마다 릴레이 방식으로 송편 나누기 행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메밀꽃 필 무렵의 고장인 봉평면에 전국 최초로 중장년층의 신규 창업자가 운영하는 시니어몰인 봉시크가 지난 9월 7일 정식 오픈했습니다. 구는 지난해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중장년층의 신규 일자리 창출 및 핵점포 양성을 위해 봉평 전통시장 내 시니어몰을 조성했습니다. 이는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희망사업 프로젝트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그리고 강원도가 사업 초기 기획 단계부터 적극 참여해 성공적인 사업 추진에 협력해왔습니다. 봉시크는 건축 연면적 136.65제곱미터로 기존 주차장 관리동을 증축해 다양한 먹거리 점포와 음료, 지역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 등을 위한 7개의 시니어 점포로 구성됐으며 점포의 시니어 상인의 창업 교육 공간으로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구는 시니어몰을 통해서 농업의 1차 산업을 전통시장의 기능과 연계해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소비 환경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는 고효율 친환경적 에너지 발전을 위해 에너지 종합 컨설팅 기업 UVC, 투자 개발 전문 기업 JNY와 평창 스마트 에너지 사업 투자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지역과 투자 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성공적인 사업 추진과 경영 안전을 위한 행정 재정적 지원, 지역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 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는 스마트 에너지 사업의 중심인 수소 연료 전지 발전소 설립 추진을 위해 각종 행정 지원 및 관리를 맡게 되며 UVC와 JNY에서는 각사의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개발 및 인허가 취득과 투자 및 외자 유치 등을 맡아 협력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스마트 에너지 사업은 약 2,000평 규모의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와 향후 다양한 부대 시설이 함께 조성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다양한 신규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낼 전망입니다. 우리 군은 올해 6월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 신청한 어올림픽 평창 문화도시 조성 사업이 순항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군은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5월 평창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6월 문화도시 지정 신청 및 8월 1차 서명 검토를 거쳐 9월 16일 제4차 현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앞서 군에서는 지난 9월 8일 문화도시 지정 활동의 추진 동력 확보와 전략 마련을 위해 22개 실관 소장들이 모여 어올림픽 평창 문화도시 행정협의체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진행된 행정협의체 사례 공유 강의를 통해 군 차원에서 선정 의지를 가다듬고 평창군만의 장단점을 냉철히 판단하는 좋은 계기가 됐으며 지난 9월 9일에는 평창 라운드 테이블 워크숍이 진행됐습니다. 우리 군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며 집단 면역 형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기준 우리 군에서는 1차 26,260명, 2차 17,225명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군 인구 41,146명 중 1차 63.8%, 2차 41.8%에 해당하는 수치로 전국 1차 57.7%, 2차 32.7%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군은 예방접종이 시작된 상반기에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높은 코로나 1차 대응 요원을 비롯해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과 돌봄 종사자, 60세 이상 장년층 및 75세 이상 고령층 등을 접종했습니다. 이어 하반기에는 고3 수험생과 50대 장년층, 고교 교직원 및 교육 종사자에 대한 접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8월 26일부터 18세에서 49세 일반 성인에 대한 접종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가구별 건강보험료 산정료에 따라 정해지며 맞벌이와 1인 가구는 특례 기준이 적용됩니다. 대상자 확인은 온라인으로는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및 네이버 앱, 카카오톡, 토스,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카드사 창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관내 4개 읍면 고령자 700명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식생활 건강 개선을 위한 고령자 건강 반찬 나누기 실생활 교육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우리 군과 놀곡은 9월 한 달 동안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기념관 3층 세미나실에 2021 평창 평화주간 평창 평화 메이커즈 전시 체험실을 운영합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추석을 맞이해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및 식품 위생 위반 합동 단속을 실시합니다. 지난 9월 9일 진부면 새마을지도자 남녀협의회는 진부면 문화복지센터에서 사랑의 계절 김치 담그기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KTX 평창역이 지난 9일 용평면 사무소에 분무기 3종과 소독약품 등 100만 원 상당의 코로나19 방역물품을 기탁했습니다. 평화도시 평창 군정방송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